네, 오늘은 Be Yourself의 저자 김현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창조성학교 릴라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수 라라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창조성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창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번에 Be Yourself라는 창조성 워크북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성이 왜 중요할까요? 창조성이 사실 쓸데가 없어요. 동굴에 벽화를 그린다고 소가 더 잡히는 것도 아니고, 사냥이 더잘 되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추고 노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생존과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창조성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문명이, 그리고 지금의 모든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성에서 나왔거든요. 이두 가지 측면이 둘다 있어요. 전혀 쓸모없으면서 사실은 창조성 없이는 삶이 안 굴러간다. 인류의 진화와 진보가 없다. 그게 한 사람이 개인으로 보자면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의 창조성은 딱히 쓸모는 없어 보여요. 뭐 잠자리의 날개를 관찰하는 게날뭐 밥을 먹여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창조성이 없을 때는 진화와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또는 모험,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을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내 안에는 더 많은 잠재력을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삶에서. 이것을 되게 사람들과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뭐 창조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뭐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일단 없는 사람이 없죠. 왜냐면 창조성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지 못했거든요. 너무 광범위한 주제인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고 자기만의 연구를 하는데 저는 저만의 정의를 내리자면 창조성은 본성이다. 본성.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없다. 왜냐면 0살짜리 아기가 두 다리로 서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노래를 불러요. 응응응 하고 아무 노래를 부르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움직이면서 춤을 추고 그리고 펜을 쥐어주면 이게 어떤 용도인지 몰라도 그림을 그리거든요. 예,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다 입에 가져다 대잖아요.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하고 맛보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보고 싶어 하고 그걸 탐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내버려만 두면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창조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사람이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내 본성을 잃어버리거나 안 쓰거나 억눌러놓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자연스럽게 계속 쓰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타고난 창조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뭔가 우리가 뭐 성장을 하면서 혹은 뭐 교육을 받으면서 뭐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든 뭐 그게 억눌려져 있든 간에, 창조성은 나랑 거리가 없고 상관이 없다. 난 천재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창조적 욕구를 아주 억눌렀거나, 대부분 수치심 때문이죠. 창피해.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일은 그 억눌린 창조성을 이제 해방시켜 그렇죠. 주거나 잊어버렸던 창조성을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성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내 삶에 되게 중요하다.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삶을 좀더 행복하게. 에너지 많게 즐겁게 살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 부분을 공유하는 거죠, 그럼 이제 책에서 이제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에 사람들과.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창조성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창조성은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내적인 충동인데 뭔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 또는 글을 쓰고 싶다 뭔가 표현하고 싶다는 내적 충동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충동이기도 한데 이내 안에서 올라오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충동도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은 충동도 사람마다 너무 고유한 거죠. 예를 들면 작가님은 책을 읽고 싶은 충동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저처럼 저와 이렇게 작가들과 인터뷰하고 싶다는 충동이 있으셨던 거고, 저는 노래하고 싶다, 연주하고 싶다, 내 감정을 악기로 표현하고 싶다는 충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자의 창조적인 충동을 깨워낸다면 우리는 가장 고유한 자기 자신, 내 안에 재능들을 뿜어내는 가장 자기 자신으로 있기 때문에 좀더 행복해진다. 그러면 근데 그 이제 뭐 예로 들으셨지만 작가님께서는 뭐 노래하는 게 좋고 저는 책 읽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우리 학교를 다니고 막 하기 싫은 국어, 영어, 수학 막 공부하는 게 그리고 말씀 뭐 하시겠지만 뭐 짜놓은 답을 고르는 노력들을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걸 해야지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좀뭐 부유하게 살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말씀하니까 창조성을 살리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 정해놓은 트랙을
걸어 나가지 않으면서 창의성을 키워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건 네. 이게 만약에 제가 10년 전이거나 20년 전이라면 조금 더 막 왜 키워야 되는지 되게 강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창조성을 키워야만 하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따라야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AI가 등장했고 인간다움이 가장 중요한 미래시대의 경쟁력은 인간다움. 인간다운 것만 살아남는다. 모든 네. 직업이 사라진다. 그리고 직업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거리. 직업이 아닌 일거리가 필요하다. 네. 그 일거리는 내가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기고 있고 심지어는 새로운 직업을 안내하는 창직 안내자, 창직 강사도 있잖아요. 네. 새로운 직업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 재밌는 것들을 직업으로 만드는, 새로운 일로 만드는 그것에서 오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뭐랄까요? 창조성이 가장 폭발적으로 중요한 시대. 누구나 창조성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오히려 창조적일 때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가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최고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내 안에 창조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건 굉장히 좀 절박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궁금해하는 게 내가 창조성을 가지고 뭔가 내가 뭐 그림에 흥미가 있고 노래 부르는 게 좋아.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네. 근데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은 따로 있단 말이죠. 네. 이 갈등을 많이 하세요. 네네네. 네. 그럼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제가 잘하는 일 할까요? 좋아하는 일 할까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그 두 개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영화를 보고 뭐 유튜브를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에서 뭐 엑셀 정리를 잘해. 그럼 이제 그래도 직장을 좀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나 보고 영화만 볼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뭐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면은 뭐 좋아하는 일 해야 성공한다, 뭐 잘해야 되는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서 좋아하는 일이 반드시 직업이 돼야 되느냐, 덕업 일치가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창조성이 거는, 네. 아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가장 편안하게 쉽게 접근하는 스펙트럼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것, 네. 영화를 더 재밌게 보고 조깅을 좋아하면 조깅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하면서 삶을 좀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창조적인 삶. 이라면 그것이 가장 높은 단계 삶이 저는 덕업일치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고 그것으로 되게 만족하면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모험도 많고 도전할 과제도 많고 실패도 많아야겠죠. 그 덕업일치 과정까지 가기가 쉽진 않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 일로 수익을 내면서 자신의 일상을 좋아하는 일로 가득 채워서 훨씬 더 재밌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덕업일치 단계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좋아하는 일이 곧 직업이 됐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 내가 좋아하는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돼. 먹고 사는 이점을 이제 이게 떨어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2단계에서 사실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 여기서의 뭔가 균형이랄까요? 네. 뭐 먹고 사는 문제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네. 뭐 작가님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성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돼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거기가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좋아하는 일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럼 굉장히 행복하고 네.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좋아하는 일로 수익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고민이 없는 게 아닌 게 제 책에도 썼지만 창조성은 과정이지 끝이 없거든요. 결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어떤 성취를 이뤘어요. 뭐 예를 들면 책을 냈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에 네. 책을 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또 무언가 창조해야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게 되면은 거기가 완성이다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지금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게 된 분들이 아마 저처럼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은 내가 어떤 롤모델을 찾아가야 되지? 또 이제부터 무슨 삶을 펼쳐야 되지? 라고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일을 먹고 사는 사람도 그리고 잘하는 일로 먹고 살면서 좋아하는 일을 얼만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결국 우리는 그냥 삶을 어떻게 더 즐겁게 재밌게 가꿀지를 고민하는 건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나는 사실 좋아하는 거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멋진 이성 친구 사귀어서 그냥 사는 게 좋아. 그게 좋은 거지. 나는 뭐 내가 뭐 음악에 관심 있고 뭐 미술에 관심 이런 건 하나도 관심 없다. 이런 거는 괜찮나요? 저는 그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걸 아직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원트와 라이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원트는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나도 이걸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싼 차, 뭐 이쁜 애인, 뭐 좋은 집, 뭐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난 행복해질 거다. 남들이 다 그걸 원하니까 나도 원해야지 하는 것. 근데 라이크는 남들이 원하건 안 원하건 상관없이 구분하는 방법은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은 곳에, 혼자 있을 때도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라이크라고 말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원트와 라이크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못 찾는 거죠. 이두 가지는 좀 탐구하고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은 그럼 찾으셨나요? 저희 라이크를? 라이크요? 엄청 찾았죠. 저는 원트를 잘못 견뎌하는 스타일? 못 견디는 건 어떤 얘기죠? 라이크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잘못 견디는 스타일이어서 관료제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네, 좀 제멋대로 살아온 인간? 그럼 뭐 남들의 뭐 시선이나 네. 뭐 친구들이나 뭐또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되죠. 네. 뭐 얼마를 벌고 뭐 이런 어떤 차를 타고 네네. 이런 것들은 자유로우셨어요? 안 자유롭죠. 저도 인간이니까 비교도 되고 움츠러들 때도 많고 또 당당하지 못하. 나는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만큼 사회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쵸. 좀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원트와 라이크를 구분하고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원하나? 내가 그런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 뭐 좋은 남편이 있으면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할까? 다시 아무도 없는 공간에 돌아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더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사는 거야. 라고 다시 좀 정렬을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었죠. 좀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그거 결국 자기 만족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자기 합리화 중요해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네.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만족 전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즉, 자기 만족. 그럼 내가 정말 좋은 차, 좋은 집이 있으면 자기 만족할 것이냐? 아니요. 안도감을 느끼겠죠. 남들이 볼때나 이거 있어라고 기죽지 않겠죠. 근데 자기 만족은 없거든요. 그럼 지금 제 삶에는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기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자기 만족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라는 단어도 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 살아요. 누군가는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합리화를 하고 내가 많은 걸 가졌으니까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합리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너무 못나서 못난 인간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잘난 인간인데도. 각자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하고 살거든요. 기왕 할 오해면 기분 좋은 오해를 하면 좋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오해. 저는 제가 엄청나게 성공하고 엄청난 부를 갖고 있진 않지만 사실 저는 삶의 질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되게 행복하게 살고 하루하루가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기 합리화라면 저는 이 합리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현대사회가 사실 우리나라 특히 사회가 이제 뭐 네.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 그리고 이제 뭐그 비교 때문에 꽤 괜찮은 삶은 삶에도 불행에 빠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작가님께서 약간 이제 그런 비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그 창조성이 가득한 삶은 너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뭐좀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행복하니라고 묻고 싶어요. 행복하니. 행복하세요. 비교와 경쟁 때문에 또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뭐 차가 좋지 않아서 뭐 얼굴이 못생겨서 그럴 때마다 움츠러들잖아요. 그 삶이 저는 되게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비교와 경쟁 안에서는 행복할 방법이 없다. 그걸 더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한 사람도 그리고 이미 얻은 사람도 행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안도감은 있겠죠. 드디어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난 얻었어라는 안도감은 있지만 결국 행복은 아까 얘기했던 자기만족에서 오거든요. 궁극적으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느냐? 내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만족스러운 거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 작가님이 이제 그 본인의 그 만족스러운 삶 살고 계시잖아요. 네. 문득 든게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가족분들은 작가님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들도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네. 제가 한40 넘을 때까지, 아, 지금도 그런가? 저희 엄마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세요. 너무 많은 일을 했고, 되게 많은 직업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고, 그게 또 어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까, 한 번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 밥은 먹고 사니? 돈을 벌긴 하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시간을 넘어서 그 걱정과 염려와 엄마가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어떤 안정감이 없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 걱정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은 제가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확실히 알고 계세요. 얘는 행복하다. 여전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도 한다고 하고 뭐 책도 쓴다고 하고 돈은 버는지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얘 분명히 행복하다. 그건 확실히 알고 계세요. 책에서 이제 노력하고 희생하는 성공과 즐겁게 나다운 성공을 이제 비교를 하셨잖아요. 작가님을 일단 제가 봐서 후자를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제가 맨날 행복하고 비교와 경쟁해서 하나도 비교 안 하고 되게 당당하고 나답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 정말 눈치 많이 보고 많이 주눅들고 비교하다 보면 혼자서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빨리 나도 성공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그래서 너무 불행해졌었어요. 성공도 하지 못했고 불행해졌고 무엇보다 억울했어요.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잘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너무 억울했고 그래서 삶이 너무 불행했어요. 노력했던 시간들도 너무 억울했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노력을 해도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수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기간 안에 꼭 성공한다라는 공식은 저는 없더라고요. 없죠? 네, 특히 저는 또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제 뮤지션 친구들 보면 얘는 정말 너무 노래 잘한다. 정말 끝내주는 예술가다라고 하는데도 10년, 20년씩 무명인 경우도 많고 얘는 실력이 떨어지는데 근데 갑자기 너무 빡 떠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말 로또처럼 랜덤인 거예요. 그게 되게 기대감도 있는 한편에 나도 언젠가 될수 있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히 난안될 수도 있어. 실력과 상관없이 성공 못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성실히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성공을 안 해도 나는 오늘, 언젠가 성공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좀 30대 때 많이 아프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한 거죠. 어떻게든 성공하지 못해도 오늘 나는 행복해야 해.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나는 행복해야 해. 이거에 집중하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약간 뭔가 미래지향적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맞아요. 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욜로랑은 상관이 없죠. 그냥 내일은 일은 모르겠고 난 오늘 막살 거야가 아니라 제가 만약 책을 쓴다면 이 책이 출간되지 않더라도 출간됐는데 망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오늘 이 책을 쓰고 싶으니까 성실하게 오늘 이 일을 해낼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거. 그것에 집중하려고 저 지금도 되게 약간 수행하듯 노력해요. 그럼 이제 그런 성공관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과정이 되게 네, 중요해지잖아요. 맞아요. 과정이 행복해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거 참고 견디면은 미래에 나는 행복할 거야.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의 가장 큰뭐 단점? 약점?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험처럼 일단 하는 내내 너무 괴로울 거고 참아야 될 거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그걸 참아서 얻어야 되는데 못 얻었을 때이 상처와 슬픔과 분노는 감당할 수 없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얻었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또 공허함이라는 거. 생각보다 뭔가 우리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일주일 이상 안 기뻐요. 맞아요. 대단한 일이 있어봤자 3일? 길어야 일주일이고 금방 잊혀지거든요. 그 다음에 남는 건 공허함이거든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들어갔을 때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나? 그렇게 힘들었나? 너무 허무해지고 거기서 갑자기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탈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을 참으면서 이뤄낸 것은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하지 못해도 결국은 행복이랑 멀다. 어느 쪽도 행복하진 않다 우리에게. 그럼 이제 그런 다른 이제 저 반대편에 있으신 분들은 무슨 너는 삶에 뭔가 꿈도 없고 큰 야망도 없고 뭐 내가 뭐 한번 해서 이거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또 이게. 저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살때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보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제 인생에서 최대치로 끌어내고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노력해요. 그렇게 해내려면 내가 지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다 힘이 빠지면 안 되고 중간에 좌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최대치로 끌어내고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서 최고의 나를 살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이게 끌어당기면 법칙. 이런 거 시크릿과 같아요. 내가 오늘 행복하고 내가 이미 충만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은데 내가 결핍 상태일 때 좋은 게 오지 않거든요. 그쵸. 오히려 저는 정말로 제 원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 행복한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방법.
어떻게 좀 깨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창조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이고 뭔가 개발하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데 안 써서 잠깐 억눌리거나 잠자고 있는 상태니까 얘를 깨워야 되잖아요. 깨우는데 창조성과 놀이가 동의어예요. 창조성을 깨우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놀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성을 깨우는 5 원칙을 놀이의 5 요소에 대입해서 설명하곤 하거든요. 놀이가 되려면 다섯 가지 그 요소가 필요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마음껏 상상해야 돼요. 비실제성. 놀이는 이렇게 막 베개가 아기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대기가 막 칼이 되고 이렇게 현실이 아닌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창조성을 깨우려면 일단 현실에 없는 것들을 그냥 마음껏 상상하는 거. 뭐 내가 20억 부자가 됐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내가 뭐 연예인 됐다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마음껏 상상하는 거. 벌써 이렇게 상상을 시작하면 사는 즐거워지거든요. 그쵸. 놀이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내적 동기인데 놀이는 누가 시켜서 놀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야 놀지. 놀아! 열심히 놀아! 이렇게 하면 놀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창조성을 깨운다는 건 내적 동기. 내가 뭔가 내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걸 한다. 누군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한다. 세 번째는 선택의 자유. 그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를 EBS 다큐에서 실험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놀게 하는데 엄마가 노는 도구들을 이걸 갖고 놀아라고 지정해준 팀이 있었고 한쪽 팀은 엄마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게 망칠 때도 있고 좀 위험하잖아요. 좀 아이가 만지기 좀 위험해 보이는 것들을 엄마가 이쪽 팀에서는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이쪽에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다 금방 지루해지고 울거나 이제 놀이를 포기했어요. 자기가 놀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그게 망치가 됐든 위험한 게 됐든 엄마가 위험하지만 않게 지켜보면서 놀게 했던 아이들은 잘 놀았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적 동기 때문에 뭘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거는 그런 놀이는 하지 마. 이런 놀이를 해야 해. 라고 지정한다면 넌 이걸 좋아하면 안 되고 이걸 좋아해. 좋아해야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놀이가 될 수 없고 창조성을 깨울 수 없겠죠. 놀이의 네 번째 요소는 무목적성인데요. 전 이게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놀이에 목적이 없어요. 이기면 신나고 지면 해, 억울해, 한 번 더 해! 이러는 거지 내가 꼭 이겨야 돼! 한다거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서 굉장히 즐겁게 놀잖아요. 근데 이게 창조성을 깨우는데 저도 가장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네. 내가 무엇을 하든 목적 없이 일하는 것. 그냥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과정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몰입을 즐기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창조성을 깨워낼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놀이의 요소가 즐거움이거든요. 즐겁지 않으면 놀이가 아니다. 그쵸. 막 바이킹을 못하는 애한테 바이킹 태우는 그 놀이가 아니라 고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할 때 우리의 창조성이 깨어난다. 이렇게 놀이의 5 요소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창조성이 팍 꽃피고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럼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음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음악을 이 5 요소에 적용해본다면 어떠셨어요? 일단 음악을 시작한다. 비실제성. 무한한 멜로디를 생각하죠. 세상에 없었던 멜로디. 그냥 이런 게 있어. 이런 음악이 있나? 이런 장르가 있나? 상관없이 마음껏 상상하기. 그리고 두 번째 내적 동기. 아무도 안 시키죠. 저 중학교 때부터 그냥 작곡할 줄 모를 때도 작곡하기 시작했거든요. 연주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택의 자유. 제가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는 걸 누가 시켜서 한 적이 없죠. 제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네 번째 무목적성. 목적이 없었죠. 그냥 학교만 끝나고 오면 무조건 연주를 하고 작곡을 했어요. 아무도 안 시켜도 혼자 막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다가 실력이 굉장히 늘었죠. 목적이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땐 됐지만 저희 뮤지 시절이에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목적 없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입금하면 작곡을 잘한다고. 지금은 목적 없이 하기 어려운 어른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마지막 심각하지 않기. 제가 작곡을 할 때 막 더 잘 써야 돼. 왜 이거밖에 못 써. 더 잘했어야지.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돼. 이렇게 심각했던 게 아니라 정말 놀이였어요. 너무 재밌는 놀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즐거운 놀이. 저희 작곡이 그랬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음악을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는 취미로 그렇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했고 대학은 또 역사를 전공했고 대학에서도 계속 음악만 했어요. 6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냥 오늘날까지 음악은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 저에게는 두 번째 언어예요. 말보다 어쩌면 표현하기가 더 쉬운 언어?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러면은 그 작가님은 그 음악이라는 걸 찾은 거는 그냥 뭐 운이 좋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진짜 뭐 30년, 40년 고민해도 못 찾을 수 있는 건데 딱 6살 때 만나가지고 난 이거다. 야 이렇게 나는 빨리 만났다. 찾았다. 그게 물론 맞아요. 6살 때 처음 제가 피아노 학원을 갔을 때
제가 자면서도 피아노 쳤대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했나 봐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한다는 걸 인식도 못하고 그냥 막 했던 거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놀이처럼 했던 건데 주변에서 봐도 얘 진짜 너무 좋아하네? 그리고 정말 가난한데도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걸 6살 때 찾았다고 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쫙 난 음악하면 되는 거라고 쫙 풀린 건 아니거든요. 뭐 음악을 좋아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전공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전공을 포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음악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도 작곡인지 편곡인지 연주인지 또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뭔지 몰라서 몇 년을 헤매기도 했고 또 작곡가가 되고 나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꿈을 키워갈지 굉장히 고민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우울증을 앓으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 인간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할 일이 음악인가? 심리인가? 또 방황했던 시간들도 있고 정말로 내가 음악으로 경력을 쌓아서 가장 내가 어쩌면 원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음악이 싫어진 적도 있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평생 음악을 좋아했는데 왜 음악이 싫어졌지? 네. 엄청난 슬럼프에 빠졌던 적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걸 찾았다고 해서 그냥 끝? 그걸 계속하면 난 내 인생은 너무 싫어! 이렇게 단순한 구조는 아니다. 그 과정에서 더 제 재능이 발현되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작곡가라도 다 다르게 작곡할 수 있잖아요. 더 내 재능에 맞는, 더 내 안에 걸 끌어내는, 더 나다운 요소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탐구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음악이란 단순한 구조가 있지만, 어떤 분은 뭐 과학을 좋아하다가, 또 뭐 노래하는 걸 좋아하다가, 그 다음 춤추는 걸 좋아하다가, 또 다른 어떤, 제가 수학 쪽은 좀 관심이 없어서 수학적인 어떤 걸 좋아하다가, 책 읽기를 좋아하다가, 이런 좋아하는 것들이 조합돼서 결국은 나만의 어떤 무언가가 탄생하거든요. 그것들이 담겨진 나만의 어떤 것들.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작가님이 이제 몇십 년 하신 거잖아요. 네. 좋아하는 거에도 안 굶어주고, 뭐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 통용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은, 야, 나는 좋아하는 거를 해도, 야, 먹고 사는 건 그래도 쉽지 않더라. 어떤가요? 저는 일단 좋아하는 일로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아,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만 먹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수입으로 되는 순간 그러니까 수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 좋아하는 일이 좋아지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되게 괴로울 때도 많고 그럴 때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작곡이 너무 행복해서 작곡가가 됐는데 작곡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 빼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당황스럽고 그럼 다시 또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나? 되게 고민도 많아지고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대로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전에 그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단계가 네. 최종 단계가 덕업일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이걸로는 돈을 못 벌어도 네. 덕업일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돈을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게 네. 이건 그 노력,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계속 꾸준히 하면은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단계를 높다고 말한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거기서 감당해야 될 것들, 더 용기 내야 될 것들 그리고 도전과 수많은 실패들이 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 안에 억압된 창조성을 깨우는 요 즐거운 작업부터 시작해서 네. 여기서부터 꿈을 좀 몽글몽글 키워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처음부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려고 할 때는 너무 이렇게 큰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조금 더 안전하게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퍼스널 브랜딩으로 수익화 하시는 분들, 전 그 쿠션 타임을 한 3년 정도는 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3년도 빠른 거일 수도 있고요. 그 더 일찍 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3년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래서 찾은 뒤 3년인가요? 아니면은 좋아하는 걸 찾는 것까지 포함해서 3년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시간에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3년 동안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뭘 좋아하지?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성글게 브랜딩을 시작한다면, 퍼스널 네. 브랜딩을 시작한다면 그 중간에 계속 또 좋아하는 게 바뀌겠죠. 그러면 더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고요. 그럼 좋아하는 걸 만약에 찾은 사람이 네. 그 중도에 아,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내가 이걸 뭔가 그, 어떻게 보면 높은 단계인, 네. 덕업일치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 네.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결국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 과정이 생계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이를 양육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질 것들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잠깐 쉬었다 가더라도, 놓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네. 그게 언제가 됐든 다시 이어가서 덕업일치의 궁극적인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마냥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뭔가 괴롭고 힘든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좋아하는 일이 돈과 연관되면은 흥미가 뚝 떨어진다는 거? 어려워요. 네. 그냥 마냥 즐거워서는 놀이일 수가 없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쵸. 네, 수익화낼 수 있는, 수익이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퀄리티도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벌써 이제 즐거워지지 않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산다가 끝이 아니라, 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과정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놀이의 5요소를 계속 실천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얘를 즐기지 못하는구나, 목적을 향해 하는구나, 심각해졌구나, 이러면서 계속 힘을 빼야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즐기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과정 때문에 힘들구나. 인식했을 때, 네. 뭐, 다른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좋아하는 일 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또는 좋아하는 일 하고 있으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안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행복은 그냥 좋아하는 걸 해서 아, 만족스러워. 이건 되게 낮은 행복이고요. 행복에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불편해, 싫어, 짜증나, 좀 도망치고 싶어. 요런 거 뒤에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한옹을 쳐요. 한옹이 되게 재미없어요. 아세요? 도미토솔. 알아요, 알아요. 되게 기계적인 연습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는 제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연주를 막 잘하기 위해서 한옹을 스킵한다? 아니면 한옹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나는 음악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좋아하는 걸할 때, 이거 좀 재밌지 않은 것 같아.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조금 더 좋아하는 걸 즐기려면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단계에서 너무 빨리 겁먹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좋아하는 일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뚝심 있게 밀고 오신 건데 네. 이제 뭐 주변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야, 너 정신 차려 뭐해 지금 뭐 이런 식의 뭐 반응은 없었나요? 많았죠. 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어떤 충고나 어떤 조언이 생각나세요? 제가 일단 대학원 그만둘 때 페이스북 친구가 한 300명이었으면 한 100명한테 연락이 온것 같아요. 아, 페이스북에 이제 나 대학원 그만둘래. 자퇴 원서를 딱 올렸어요. 나는 오늘 자퇴했다 이렇게 아, 올렸는데 그런 나를 너무 축하해주는 글이었어요. 저는 너 용기 냈다, 잘했다 이랬는데 밑에 전화 계속 오고 메시지 오고 미쳤냐 댓글에도 정신 차려라, 1년만 참아라, 원래 다 그러고 산다. 그거 잠깐만 참으면 너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데 그거 왜 거기까지 노력해서 갔는데 왜 중간에 그만두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조언이나 충고 왔을 때 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말대 같은 여자라서 누가 그렇게 말하면 뚝심 있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많이 영향받고 되게 나를 의심하고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사람들 조언 잘못 들었다가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정말 겁 많이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 부분을 되게 탐구하고 훈련했어요. 그 훈련한 결과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는 길에 틀린 길이 없다. 내가 그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그것도 맞는 길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돌아갈 수도 있고 직진해서 갈 수도 있고 직진해서 갔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돌아갔기 때문에 튼튼해질 수도 있잖아요. 틀린 길도 없고 내 선택은 잘못될 수가 없다. 뭘 선택해도 나는 괜찮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 거다. 이거에 되게 중심을 두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말이 들려올 때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으니까 끄덕거려요. 일단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옛날에는 우기고 싸웠는데 지금은 그렇죠. 맞아요. 대학원 나오는 게 좋겠죠. 중간에 그만두니까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공감을 하지만 속으로 끄덕거리지만 저는 가로치고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좀 장기하 씨 노래 나와서 그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러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빨리 흘려보내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면 제가 너무 흔들리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마 그 주변 분들은 작가님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제 네 맞아요. 생각해서 뭐야 그거 가면 너가 손해인 것 같은데 이런 선택하는 게더 이익인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아마 조언을 하고 걱정 어린 뭐 충고를 그렇죠. 했을 거 아니에요. 작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 이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후로 후회 안 하세요? 정말 한 개도 후회 안 해요. 제 인생에 몇개 있거든요. 제가 교직 이수를 4학년 1학기 때까지 교생 실습까지 다 하고 3년, 2년 반을 공부했잖아요.
4학년 2학기 때 안 했어요. 네. 교직 이수 포기했어요. 네. 그때도 너 미쳤다고 이거 교육대학원 가야 될 일인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한 학기만 더 다니면 되고 뭐 수업 하나만 더 들으면 되는데 저 안 했거든요. 그것도 절대 후회하지 않고 또 대학원 그만 두 번 그만뒀어요. 제가 두 번 들어가고 두 번 그만둬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미쳤냐고 했는데도 저는 제 인생이 잘한 일 중에 탑3예요. 심지어는 그 대학원 그만둔 게. 그래서 오히려 저 다음을 되게 강화하는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더 이게 내 길이구나라고 되게 확신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라는 거는 뭐 주변 사람의 반대로 산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선택했을 때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구나. 어떤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이 더 커지고 더 나다워지는구나라는 좀 힘이 확 오히려 강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제 자기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 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맞아요. 삶이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돌아볼 때 그랬더라고요. 자기 개발이 뭔가 내 안에 잠재력을 더 꺼내고 더 잘 살고 싶고 뭔가 더 뭐 좀 의미 있게 살고 그쵸? 싶고 그랬는데 그 시작이 보통 이제 운동? 뭐 시간 관리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운동은 제때 안 하고 작심 3일도 안 되고 시간 관리 제대로 못해서 계획 세운 거 하나도 못 지키고 그럼 되게 자책하게 되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그 세운 대로 하지 못하고 여기서 되게 저는 자책과 자학 그리고 점점 더 한심하다. 나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인간이야 라고 오히려 자존감만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오랜 방황 끝에 봤더니 제가 했던 자기개발에서 두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네. 하나는 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었어요. 나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맞는 자기개발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라고 했던 것을 따라가면서 약간 가랭이가 찢어졌던 거죠. 저는 체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적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남들이랑 똑같이 일하면 금방 병이 나는데 남들이 하라는 대로 막 새벽 기상하고 하루 시간 쪼개 쓰고 50분, 막 30분, 5분도 쪼개 쓰려고 하니까 금방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갔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계속 저를 탓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나에 대해서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방향으로 자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했다는 거 또 하나는 방금 나온 얘기랑 연결되는데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개발을 했다는 거. 자기개발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뭔지 찾아야 되고 단점은 케어해줘야 되고 강점은 더 키워줘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독서, 운동, 영어 공부 이런 걸로 자기개발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나는 개발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개발을 이제 하려니까 그 책 저자가 뭔가 세워놓은 기준에 성공한다. 이제 이렇게 나를 끼워넣은 거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잘 되면 또 괜찮을 수 있지만 나랑은 잘 맞지 않아서 또 노력한 것만큼 안 되고 이게 이제 뭐 실패로 이어지고 자존감 저하로 이어져서 악순환에 오히려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뭐 흔히들 하는 미라클 작가님 하고 계신 미라클 분이 저는 그 새벽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그렇대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양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모두 다 밤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밤에 깨어있기 좋아하는 인간이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대요. 근데 저는 정말 명백하게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새벽에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한 밤 8시부터 집중력이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아침에는 깨우놓으면 애가 멍청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뇌가 물 먹은 것 같아서 말 시켜도 잘 못 알아듣고 잘 일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장면형 인간이에요. 단면형 인간이 있고 장면형 인간이 있대요. 그래서 3, 4시간만 자도 굉장히 집중력이 좋고 충분한 사람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장면형이었대요. 좀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잔대요. 저는 한 9시간을 자야 좀 정신이 맑은 편이거든요. 사람들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또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자야 하는 시간대도 다르고 자야 하는 시간도 다르고 저는 일단 제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부터 이렇게 찾아냈어요. 내가 장면인지 단면인지 내가 언제 집중력이 제일 좋은지 몇 시간을 일하면 체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제가 되게 감정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정을 계속 소화하라고 하면 되게 숨이 막히고 감정이 좋을 때는 막 폭주하다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소화를 못하고 되게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매일 꾸준히 하지 않고 좀 블럭별로 이렇게 좀 탄력 있게 조절하면서 저에게 제일 맞는 방식으로 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작가님 경험한 것처럼 이제 내가 뭐 삶 바꾸고 싶어서 책을 읽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시간 관리를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말씀 따르면은 그것은 내가 이제 적용된 자기계발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나한테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좀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걸 나한테 적합하게 좀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정보를 일단 정보로 받아들여 저는 실험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미라클 모닝이면 미라클 모닝을 해봤는데, 나 4시라니까 너무 기분 좋다. 힘들지만 되게 삶이 되게 성취감도 있고, 난 되게 머리도 개운하고 좋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고, 해봤더니 저처럼 계속 멍청하다, 사람이. 잘 기능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도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뭐 밤에 너무 늦게 자면서 아침에 일찍 그쵸. 일어나려고 무리했는지.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모든 정보를 실험해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잘 기능하는지 기능하지 못하는지, 어떤 게더 나한테 적합한지를 계속 의심하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책에서 좀 의아했던 게, 이제, 정말로 두려운 것은 가능성이다. 아, 이 네.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는 제가 뭘 못해낼까 봐 두려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그쵸, 내가 예. 못할까 봐 두렵다고 말하는데, 네. 하면 할수록 알게 됐어요. 못할까 봐가 아니라 진짜로 할수 있어서 두려워하는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해낼 수 있는 재능과 힘이 다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낼 수 있는 힘과 재능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하려면 다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겠죠. 좋아하는 것도 찾아야 되겠고, 자기 재능도 찾아야 되겠고, 근데 잘안될 때도 있을 거고, 실패는 무수히 많이 할 거고, 근데 또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죠.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한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막막하고, 그걸 내가 다 버틸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재능이 없어. 네. 나는 능력이 안 돼. 라는 말로 그냥 그 도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그게 더 정확한 답이구나. 예를 들면 저는 김미경 선생님 너무 존경하거든요. 네. 김미경 선생님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저는 압도당해요. 네. 내가 저분을 너무 존경하고 저분처럼 될수 있는데, 그러려면 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압도당하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소소하게 살고 싶다. 안주한다. 네, 위대해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안주하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항상 그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핑곗거리를 이제, 쟤는 뭐, 금수저야. 네. 쟤는 뭐, 엄마가 뭐, 직접 밀어주니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제약들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네. 실제로 현실적인 그 제약들이 그 성공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 않아 없는, 있긴 있죠, 당연히.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책에서 이제 이런 현실적 제약들이 창조성의 기폭제가 된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 금수저보다 흙수저가 창조성을 폭발시키는데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데, 타고난 체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일하면 일주일 안에 저는 병이 나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꿈을 꾸면서 그걸 이뤄내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뭐 유튜브를 해서 뭘 내가 원하는 꿈이 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두 개, 세개 업로드할 때 저는 똑같이 업로드하면 일주일 만에 퍼진 그쵸, 거거든요, 이미. 그쵸. 그러니까 불리하죠. 불리하죠.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이 체력이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어느 순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저는 되게 이게 제약이 생긴 거죠. 근데 제약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이 일을 못하느냐. 그 대신 저는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일할 걸 어떻게 하면 나는 1시간 안에 하지? 왜냐면 나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요. 그래도 그만큼까지 못 따라갈 때는 있어요. 그러더라도 저는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이 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계발 하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체력이 낮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체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뭐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운동하고, 미라클 모닝하고, 책 읽고, 막또 밤에도 뭐 하고,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저희는 이제 가랑이가 찢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비슷한 성향, 저와 비슷한 체력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기 개발하고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또 가이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낮은 체력이 저에게 한계를 준게 아니라, 그 한계 덕분에 저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고, 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도 열린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라도 그걸 창조적으로 어떤 재료로 삼는다면, 무엇이든 그 안에서 새로운 조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세상은 그래도 공평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한데 이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겠다. 어떤 불공평한 게 오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걸살수 있다. 아, 해낼 수 그러니까 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 제약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 우리가 보통 천재 하면은 뭐 머리가 좋거나 뭐 어떤 엄청난 성과를 내거나 네. 이런 걸 떠올리는데 작가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상태를 상태다. 의미한다. 네, 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일대 크레이그 라이트 교수가 10년 동안 천재들을 연구했대요. 네. 근데 연구해 봤더니 천재들이 IQ가 높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학업 성적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번뜩이는 통찰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한 성공이었던 거고 그나마 그 우연히 한 성공으로 인류에 엄청난 도움을 줬는데 정말로 인류에 엄청난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위도 아닌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어쩌다 우연히 얻어 걸려서 하나가 터져서 되게 우와 쟤는 천재야 네. 라고 나중에 빛을 봤던 거죠. 그래서 이 10년간 연구한 결과 천재의 공통점은 없다. 누구도 천재는 타고나지 않고 유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천재는 어떤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꺼내진 어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도 해외에서는 천재 지니어스를 검색하면 구글에서 전구가 나온대요. 네. 그리고 딱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게 어떤 번뜩인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와, you're genius today. 너 오늘 천재적이었어 라고 말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천재를 딱 검색하면 아인슈타인이 나오죠. 천재는 어떤 재능 있는 사람, 뛰어난 네.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천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엄청난 천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가능성을 깨워서 어느 순간 딱 빛날 때 와, 그 순간 이 사람은 천재의 상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린 누구나 천재의 상태로 살 수도 있고 천재의 가능성을 다 갖고 있지만 전혀 깨우지 않고 살 수도 있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 재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천재성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얘는 원래 잘해 막. 처음 해보는데 잘해. 처음 본 걸 막 외워. 이런 걸 이제 보통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재능이 너무 뛰어난 누가 봐도 우와 저건 천재다라고 할 만큼 뛰어난 한 가지라고 오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엄청 좋다거나 네. 어린아이가 바이올린을 막 켠다거나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나서 막 영재 발굴단에 나올 정도는 돼야 재능이고 그게 아닌 건 다 재능이 아니다라는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재능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그것도 특출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작곡하는 걸 좋아하고 작곡에 재능이 있고 근데 작곡 재능이 엄청 뛰어나진 않단 말이죠. 대한민국 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네. 공감되거나 연결감을 갖는 걸 좋아하고 이런 재능들 다 특출나진 않지만 이런 재능이 합쳐져서 저는 저만의 어떤 유튜브에서 저만의 색깔을 보여준다거나 제 공연에서 저만의 색깔을 가진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난 대단한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재능들 평균 이상의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들 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재능이 생긴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시면 좀 재능을 찾기가 쉬워지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재능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다. 네, 한 가지 엄청 네. 뛰어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50% 기준으로 찾으라고 해요. 내가 상위 50%에 들면 그건 다 재능이다. 아, 그럼 네. 이제 그 50%에서 내가 이제 뭔가 노력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네. 상위 10%, 상위 1%를 만들어가는 건가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상위 1% 갖고 태어난 사람 정말 네. 드물거든요. 정말 영재 발굴단 나올 만큼 드문 거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상위 55%, 1%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50% 이상의 재능들을 잘 조합해서 나만의 재능을 갖는다. 오히려. 그건 왜냐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50%가 넘는 재능을 세 가지만 조합해도 네. 저만의 색깔은 누구도 따라할 그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요. 그게 훨씬 쉽고 현실적이고 빠르죠. 그 이제 작가님 6살 때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시고 내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그걸 아셨는데 사실 이게 알면서도 네. 이게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보통 운동 뭐 이런 거 얘기해보면 예체능, 특히 예체능이죠. 뭐 너가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너 그거 지금부터 해서 10년 하는 건데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뭐 상위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TO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 1%가 돼도 이게 정말 뭐 먹고 살 수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패가 두려워서 사실은 뭐 내가 알면서도 그냥 정해진 그냥 궤도를 걷는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생각은 그거예요. 모두가 상위 10%, 1%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예체능을 전공했어요. 돈 엄청 많이 들었어. 그걸로 먹고 살수 있거나 성공한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나머지는 다 살리지 그쵸.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여기를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말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용을 전공했다고 해서 꼭 무용가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용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해. 그럼 이야기와 무용이 접목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더 창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술을 전공했어. 근데 그래서 반드시 예술가가 되어야 해. 어떤 성공한 예술가가 되어야 해가 아니라, 전공한 예술을 가지고 할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죠. 수많은 가능성들이. 자신의 다른 재능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가 너뼈 빠지게 해서 20, 30년 무용 시켰는데, 너 이제 무용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뭐, 그너 20, 30년 동안 무용에서 뭐가 남았냐? 그럼 무용 왜 했냐? 이렇게 나온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쓸데없는 경험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두번 그만뒀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대학원 석사 학위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저는 졸업한 것보다 더 큰, 자퇴하면서 얻어낸 큰 의미가 있고, 그 시간이 저에게 준 엄청난 그 경험이 있고, 오늘의 저를 만들게 한 중요한 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말처럼 커넥팅 더 닷이라서 내가 걸어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실패가 없다. 그냥 계속해서 더 나다운 나를 만든 어떤 요소들이고 중요한 경험들을 제공할 뿐이지 성공과 실패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께는 좀 변화된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작가님 입장에서는, 아, 그 너가 행복했으면 됐다, 이건가요? 그것들을 할 때? 이한 20, 30년 동안 이제 뭐 무용을 시킨 딸한테 이제 작가님이 만약에 그게 자녀라고 했을 때, 너가 20, 30년 동안 그렇게 무용해서 행복했으면 됐다, 이 관점인가요? 저는 그 가족 치료를 배웠어요. 그 가족 치료를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쵸? 부모님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진심은 정말 딱 하나예요. 뭐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어야, 결혼을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원하는 마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자녀 입장으로 갔을 때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자녀분들에게,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건 당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부모님을 배신해라. 안 맞는 거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자녀가 행복한 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한 번만 부모님을 배신해라. 근데 내가 계속 행복하게 살면 결국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과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막 비롯되지 않나요? 비롯되죠. 비롯되는데, 가족 치료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부모님도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해요. 말할 수 없이 성장해요. 부모 역할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가 존중받아야 될한 인간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걸그 과정에서 자녀의 반항을 통해서 부모님도 성장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뭔가를 해서 성과가 나오려면 어쨌든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작가님께서도 이제 뭐 음악을 뭐한 달, 두달 하고 끝냈으면은 아마 뭐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네, 삶을 살아갈 맞아요. 가능성도 크고요. 이 좋아하는 것을 지속하는 힘,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걸 계속하는 게 다들 겪으실 거예요. 계속 재밌지 않거든요.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고 지긋지긋할 때도 있고, 되게 좋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도 그 과정이 항상 재밌진 않거든요. 제가 작곡이 늘 재밌었던 게 아니고, 음악만 하고 살아서 맨날 행복했던 건 아니고, 되게 지긋지긋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원하는 건 지속을 해야 얻는단 말이죠. 그 지속하는 과정을 계속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인내심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또 성질도 급한 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지, 그만두지 않을 수 있을지를 연구했는데, 제가 찾은 답은 조금 현학적인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서 할 일은 다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좋아했을 거고, 내가 태어나서 그걸 해야 했기 때문에 좋아했을 거고,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죽을 거다.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여기까지였다. 그걸 못 이루고 죽는 게 여기까지가 내가 할일다한 거다. 그러니 아마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은 다할 테니, 급 서두르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자. 그냥 계속 하자. 이게 저는 좀 지속하는 것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저에겐 조급함이었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데는 저에겐 가장 도움이 됐어요. 그냥 정말 내려놓음이죠. 할 일은 다 하게 되어 있어. 네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운명론자 생각 아닐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재능의 씨앗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펼치는 인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간이 20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있고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얼만큼 펼치고 가느냐는 내 몫인 거죠. 근데 그 그리스의 자아실현 이론이 씨앗 이론이거든요. 운명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의사가 될 사람은 의사로 태어났고, 예술가가 될 사람은 예술가로 태어났으니 그것을 잘 펼치는 게 자아실현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내게 주어진 씨앗을 일단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씨앗을 펼치고 열매를 펼치고 맺어야 되는 열매 그 거고.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군요. 네. 근데 그것은 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게으르게 하지도 말고 그걸 애써 하려고 하지도 말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전 세계 80억 명 중에 단한 분밖에 없는 초특급 레어 아이템, 너무나 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재능도 있고, 그 충분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힘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최고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나로는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창조성을 키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나로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Be Yourself의 저자 김현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